여담이지만 네. 투스카니가 시티레이서 게임 아시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시티레이서에서 나왔던 그린카를 썼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넷입니다. 이번 타보자고 콘텐츠에서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제가 이거 확실히 1년 됐나요? 저희가 이게? 그쯤 됐을 거예요. 오히려 넘었을 거예요. 네. 네. 1년 반은 더 넘었을 건데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투스카니 2.7 엘리사를 재촬영하게 됐어요. 아, 마침 잘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날씨가 더우니까 주행 먼저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우, 소리가 큰데 뭐 이건 예전에도 똑같았었나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았어요? 네, 그때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구나. 저는 네. 뭐 튜닝했나 생각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랜만에 타니까 그렇겠죠. 아, 뭐 네. 튜닝은 그대로였고요. 뭐 순정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냥 소리가 좋아서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디 한번 저희 출발해보면서 또 오랜만에 투스카니의 그런 재미를 느껴봐야죠. 네. 아, 막상 5단 하다가 또 6단은 오랜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포턴 많이 타봐도 승용 그런 건 많이 안 타니까. 아유. 네, 그래서 클러치 어떻게, 참, 감이 안 잡혀요. 그쵸, 승용 수동은 타기가 좀 희귀하죠, 아무래도. 네. 그때 지난번에 엘란을 탔었을 땐 이런 조그만한 방지턱 하나 넘기도 불안했었는데, 네. 애는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오랜만에. 네. 이 배기음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또 신창을 계속 시승했었잖아요. 에이. 계속 신창을 시승하니까 이제 이런 올드카 정말 즐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오랜만에 듣습니다. 상당히 예, 제가 신창만 시승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M850i 시승했었거든요. 네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배기음보다도 더 지금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걔는 4400cc인데도 불구하고 애는 사실상 2700cc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그건 트윈터보인데 애는 자연흡기. 이 자연흡기 또 언제 느껴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신차에 이제 절제된 그 안정감과 네.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이제 터보를 넣음으로써 이제 그 자연흡기에 대한 그 날것의 네. 그 소리는 이제 다 죽어가는 이제 요즘 차량에 비해서 이제 간만에 이제 좀 약간 야생마 같은 거 다시 또 돌아오신 거죠, 다시? 네, 다시 어떻게 돌아온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찍어줘야죠. 왜냐면 네. 요즘 그런 거 없어지는데. 저도 그래서 원래 요거 엘리사를 네. 출력을 좀 업해서 튜닝도 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딱 그 중간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정의 그 자체 엘리사에는 이제 보니까 매물도 없고요. 매물도 없고. 네, 매물도 없고. 제가 최근에 이제 BCM이라고 해서 이제 이슈 이제 중간 보조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이 나갔었어요.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라이트라든지 전혀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걔가 작동을 안 하니까 뭐 이런 편의 장비가 다 작동을 안 하는데 그거를 부속을 구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이제 투스카니도 올드카에 이제 조금씩 이제 0타이머로 들어가는지 없어요, 부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폐차장에서 구했습니다. 아, 투스카니도 이제 엘란보다도 더 아니 엘란처럼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겠네요, 지금. 이제 단종되는 부속이 너무 많더라고요. 단종되는 부속.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점으로 딱 생각한 게 엘리사를 튜닝하기보다는 네. 그냥 요 지금 순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튜닝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출력 튜닝은 그대로 요 순정 그대로를 유지하는 걸로. 그러면은 차를 좀 더 험하게 몰고 그러진 말아야겠는데요. 예, 아니요. 뭐 그래도 순정 뭐 하체속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많이 나오니까요. 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엔진 같은 거는 뭐 XG 엔진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네. 그렇잖아요. 뭔가 부품이 단종되면 저도 솔직히 왠지 불안할 것 같거든요. 제 입장도. 근데 단종되는 것들이 거의 이제 많이 안 찾는 부속들. 예, 저처럼 뭐 ECU 쪽 부속이라든지
뭐 하체 부속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다행이네요. 네. 왠지 이런 부품이 안 나온다면야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엘란입니다. 그게 로우암이나 이런 하체 혹시나 포트홀이라도 잘못 밟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폐차장 전국 돌아다녀야 돼요. 제 생각에는 2700cc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기 소리가 너무 잘 난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우, 여기 은근히 차들 오늘 좀 많이 가네요. 추석이라 그런 거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지금 이거 시승 촬영 마침 딱 추석 그때 촬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명절 분위기 내는 겸 그렇죠. 낫겠네요. 예. 아 맞다, 이거 인사 안 드릴 뻔했네요. 사실 이거 지금 추석 때 촬영이라서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한가위 되세요. 이야. 아 그러고 보니 이거 예전 투스카니 댓글 보니까 배기 소리 마음에 든다 막 댓글,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저도 이게 꽤 순정, 어떤 사람 이게 뭐 순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제 거 스펙은 이제 엔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흡기만 되어 있고요. 흡기랑 배기 엔드 끝 부분만 배기가 튜닝되어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다 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에 기억하기로는 후츠보시. 네, 그거 기억나거든요. 네. 저도 그 튜닝 용어를 잘못 썼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수정해주고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요. 뭐 발음이야 뭐 여러분들 찾으면 되니까요. 네.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이 실내는 그 마치 머스탱 있잖아요. 네. 포드 머스탱 그런 이제 비슷한 분위기죠, 사실상. 이런 올드한 실내를 또 언제쯤 보겠어요. 보기도 힘든데 요즘 현대차들 뭐 아반떼N이나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매니악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쵸, 그래도 많이 좀 덜어내긴 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려면 또 옵션을 너무 빠지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넣긴 넣었더라고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네. 근데 이건 사실 BMW도 마찬가지예요. BMW 역시도 제 M4 컴페티션 시승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실내 봐도 딱 그냥 편안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마니악한 느낌보다는. 원래 옛날에 그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236 바디, 246 바디 했고 그때 당시에 사이즈는 정말 컴팩트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스포츠 세단의 그 날것의 그 느낌이 있었는데. 아, 그러고 지금 날것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항상 BMW 그 딜러분이 이렇게 마셨죠. 날것, 날것, 날것. 네. 지금 딱 그 날것 이런 느낌이라는 게. 아, 근데 생각해보면 의외로 투스카니도 차가 제가 지난번 시승했었던 M850i 그랑쿠페보다도 낮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자체가 완전히 스포츠카잖아요, 얘는. 그쵸, 이게 순정 지상고가 네. 그 제가 그 법 규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벨로스터 N이나 포르테 쿱이나 이런 승용 바디에 있는 것들은 보험이 네. 스포츠카 요율을 안 받거든요. 근데 지상고가 투스카니 얘는 순정이 낮기 때문에 스포츠카 요율을 받아요. 아, 얘는요? 네, 낮아서. 상당히 봐도 낮게. 네, 낮아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지상고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뭐 10년이 훨씬 넘은 차량이라 요율 대상은 아닌데 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엘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더군다나 이거 2.7인데 네. 유지하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시겠지만은 10년이 넘으면은 50%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아, 그게 있어요? 네. 몰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50% 감면 혜택 받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아, 그럼 제 말리부도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 세금 혹시 날라온 통지서 같은 거 보시면 감면 혜택 있으실 거예요. 자, 어디 한번 좀 들어가야죠. 4단 견업 한번 할게요. 아, 이런 맛이 타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러면 터널 배경도 역시 올드카답게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있죠. 네. 네. 아, 예. 근데 아무래도 차가 낮잖아요. 네. 낮다 보니까 이런 무른 구간 있잖아요. 네네. 살짝 이런 안 좋은 것도 하나라도 용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엘란보다는 덜하죠. 네. 덜하지만 2.0 버전하고 네. 2.7 엘리사 버전하고 쇼바의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왜냐면은 2.7 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네. 쇼바가 이제 독일의 샥시 쇼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정입니다 그게 무려. 샥스 소바가 순정이라고요? 순정이에요. 그래서 순정 그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스티커가 정품 로고가 있어요. 아이 그게 있어요. 야. 그래서 그 최근에 저도 쇼바를 갈았는데 네. 그게 각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홀로그램이. 독일의 승차감이 뭐 아시겠지만 요때 당시가 벌써 네. 20년이 넘어가는데 약간 통통 튀면서 이제 입고 가잖아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차량들 아시지만 약간 물렁물렁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승차감이 좋다고 많이 이제 사용했었잖아요. XG도 그랬고. 네. 네. 근데 이제 요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투스카니가 2.0. 2.0은 쇼바가 되게 무릅니다. 저도 2.0 투스카니를 몰았었지만은 네. 되게 롤링도 심하고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요 승차감이, 순정이. 2.7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스포츠 그런. 그렇죠. 생각해보면 지금 뭐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또 터널이 또 나오네요. 제 여기서 이거 또 들어야죠. 진짜 이건 이런 맛을 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이 핸들 사이즈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당시에 그 작은 요즘 핸들 보면 다 두께가 두꺼워요 이런 거. 맞습니다. 두껍죠.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짧아가지고 좀 얇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스포츠카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요즘 차량들만 타왔으니까 뭐 네. 그때 당시는 이게 아 스포츠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을지 모르는데. 오 차. 사과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 경고장치 없나? 있을 텐데. 280이면 있죠. 네, 저 더구나 요즘 그건데 진짜 시끄럽다 방금. 아우. 그러게요. 저는 네. 이런 자연흡기 감성을 느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엑셀 밟는 반응 속도. 뭐 이제 터보 차량들은 터보 렉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반응 속도가 살짝에 늦어지는 그런 더딘감이 있는데 얘는 맞아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나오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연흡기 매력이죠. 네. 와우. 네, 연비는 그렇죠. 연비는 어쩔 수 없죠. 이게 자연흡기인데도 불구하고 2700cc고 얘가 또 차가 가볍잖아요. 스포츠카니까. 네. 이게 가속감이 너무 무난하고 가볍게 느껴져요. 지금 차 나가는 발차 속도가. 그렇죠. 이런 맛도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뭐 다 잡았어요 얘는 사실상. 네. 그걸 이제 이은 것이 제네시스 쿠페.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둘이 이제 연관은 네, 둘이 연관은 둘이 연관이 아무래도 근데 이제 후속이라고 보면은 좀 어려운 감이 있긴 있어요. 그 왜냐면은 애스트로의 네. 제네시스 쿠페는 이제 후륜 구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후륜 구동에 3800cc인데 그렇죠. 아 근데 젠쿱도 진짜 타보고 싶긴 한데 그건 섭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물론 제가 바빠서 어떻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담스럽죠 사실. 네, 저도 젠쿱을 가지고 가고 싶긴 한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쿠페가 순정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젠쿱은. 아 투스카니랑 거의 더불어서 튜닝 안 된 차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젠쿱이 네. 다 튜닝이 되어 있어요. 영상도 되어 있어요. 인스타도 그렇고 사진 올린 것도 다 튜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류 넣고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냥 고급류 어차피 자주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안 타신다 하더라도 네. 얼마 정도 나와요? 한 달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9만 원. 유류비는? 고급류니까 더 비싼 거. 요즘 더군다나 네. 뭐 기름값 많이 내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올랐잖아요, 사실상. 올랐죠. 그러면은. 오늘도 마침 차량 때문에 주유를 했는데 딱 9만 원 딱 튕기더라고요. 고급류가. 아. 네, 현재 오늘 기준 추석 기준으로 그래서 9만 원 보통 넣으면 한 달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 정말로 뭐 강원도라든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데 아닌 이상은 보통 한 달에 뭐 10만 원 안짝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급류가 비싸니까. 비싸죠. 비싸기는. 너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주 타기. 맞아요. 제가 만약 이걸 데일리로 했다 그러면 네. 유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 한번 가속해보죠. 그래도 여기서.
이 수동 더구나 자연스럽게 즉각적인 반응도 좋으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간지가 난다 해야 되나 스타일 조합하는 이제 수동 차량도 없어요 진짜 어렵잖아요 보기 진짜 그쵸 이제 네. 거의 90%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차 거의 90% 이상이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뭐 네. 매니악한 차량 아닌 이상 그러니까요 이거 일부러 배기음 듣기에서 다운을 좀 하는 이런 경향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가 방금 6단에서 5단으로 바꿨는데 이 사람들 이걸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이 들려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야 영상 재밌게 나오잖아요 콘텐츠 자체가 보니까 댓글 이렇게 시간대를 딱 정해주셨는데 네. 제일 좋아하시는 소리가 저도 제일 좋아하는 파트긴 한데 네. 엘리사가 이제 4000rpm부터 이제 터지는 그 바뀌는 그 고음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면 3000쯤 됐을 때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네 거기서 4000부터 이제 배압이 확 세지면서 빵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서 근데 지난번 엘란처럼 뭐 팝콘이 터지는 그런 느낌은 들진 않네요 뭐 이거는 네 그거보단 좀 덜하긴 해요 네. 덜하긴 한데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는 있긴 있어요 나중에 네 아 이거는 전륜구동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투스카니가 후륜구동을 왔으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튜닝했던 사장님하고 항상 얘기를 듣는 거였지만 예. 요 투스카니 이 전장 길이에 후륜이 나오면 정말 재밌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제네시스 쿠페 뭐 아시겠지만 길이가 너무 길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4.5, 4.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길죠 생각으로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이 투스카니는 옆에서 보면은 이제 전장이 좀 짧게 느껴지는데 한 4.3m 정도 돼요 얘가 제네시스 쿠페는 그거 말도 안 되게 스포츠카 치고는 뭔가 좀 길게 느껴지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네시스 쿠페가 미국 시장을 또 경량을 같이 했다 보니까 대백이랑 3800cc를 또 V6를 넣어야 되다 보니 사이즈도 커지고 아 젠쿱이 원래 미국 시장 경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몰랐어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차는 좋아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둘러보진 네. 않고 그냥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한창 그때 시절에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저 미국의 유튜버들 보면 이제 카마로 머스탱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쿠페 이렇게 해서 많이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아, 젠쿱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당시 저희는 게 초등학생 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멋있었거든요. 진짜 뭐랄까 슈퍼카 불리지 않을 정도의 느낌. 아, 멋있었죠. 그때 당시 저. 그때 광고가 전 아직도 기억나요. 드리프트를 하면서 그 혹시 광고 차 좋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드리프트하는 광고가 있어요. 너무 멋있는. 아, 저는 네. 그 광고였었던가 그 6단 그거. 그거서 그게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요 투스카니도 외국 분이 이렇게 러닝머신 뛰는 것도 있어요. 되게 멋있게 영상 나온 것도 있는데 6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때 당시에 이제 6단 엘리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투스카니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서 많이 노력을 그때 당시에 치고는 되게 열정을 많이 쏟아부은 차량 같아요. 아 방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진짜. 네. 현대가 저 현기 까인 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예 물론 뭐 너무 까고 그러진 않아요 전 뭐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립이잖아요 전 사실상 뭐 어느 정도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 N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죽긴 했죠 지금 일본 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아직도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에 그래서 그 GR86이었던가 그치 네. GR86 뭐 마츠다의 MX5 아니 뭐 렉서스의 LC500이라든지 네 여전히 자연의 수동 변속기를 꺼내 들고 여전히 그 날것 네, 펀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차량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도 현대가 지금은 뭐 많이 그 하는 건 보여요 이제 해외시장 좀 겨냥하려고 하는 듯한 그래서 아반떼 N이라는 명작이 탄생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건 이제 편의성 중점을 둔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탈 수 있게끔 그렇지만 뭐 확실히 투스카니는 이런 마니악한 느낌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열정이 좀 느껴지는 게 요 조그만한 요 차에 네. 그때 당시에는 뭐 물론 기술이 많이 이제 유럽 차량하고 격차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냥 아낌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차를 진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느껴졌던 게 투스카니 요 바디에 뭐 물론 엔진은 그랜지 XG하고 똑같은 델타 엔진을 쓰지만 변속기는 닛산 스포츠 미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각국이 다 들어와 있어요. 쇼바는 독일의 샥슈슈바. 샥슈슈바. 예. 네.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해서 넣어놨어요. 엘리사는. 그 신기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열정이 느껴져요. 이 사이드면 생각해보면은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와 있고. 이때 당시 이제 그 둥근 모양은 잘 안 썼었잖아요. 다 거의. 그쵸. 약간 좀 각지고. 네. 약간 꺾이는 느낌이죠. 근데는 생각해보면 뭐 이제 모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스포츠 모드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쵸. 너무 지금 순한 거를 어떻게 하면 바꾸고 싶다 하는데 못 바꾸는 그런 게 있죠. 이 그쵸. 소리가 계속 하거든요. 이게 지금. 에어컨 조작은 진짜 아날로그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사장님께서 산타페 진짜 오래된 구형 끌고 다니셨거든요. 말씀 잘 해주신 게 그 산타페 구형하고 요때 당시에는 현대자동차가 다 이제 공용 플랫폼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 에어컨 공조기하고 이거를 공용에 썼어요. 그래서 요 에어컨이 말씀 잘 주셨는데 산타페 구형하고 똑같아요. 아 이게 네, 보시다시피 네,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때 당시 만들어놨어요. 겉도 다 똑같고. 네. 그래서 산타페하고 이렇게 딱 똑같이 비교해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핸드브레이크도 그냥 순정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수납 공간은 뭐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이거 그냥 스포츠 중점에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와 이거는 진짜 하신 거예요?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크롬이죠? 딱 봐도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순정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튜닝이 이제 용품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뭔가 알칸타라 같아요. 요거는 알칸타라는 아니고요. 요게 그렇죠. 이제 세무 느낌인데 이제 검정색 블랙 라이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거 튜닝된 줄 알았는데 순정이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보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알칸타라 같아 보여요. 아, 예. 물론 여기 필러까지는 대부분 차량은 이제 필러까지 전부 다 알칸타라 들어가죠. 근데 여기 위에만 돼 있으니까 이 천장 쪽에. 그렇죠. 뭐 여기는 이건 진짜 뭐 인조 가죽이고 그때 당시 이게 딱 느껴지긴 해요. 가끔씩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 요즘 차량들은 그래도 좀 약간 페이크로 해서 요런 모양만 내고 실제로 만져보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진짜. 네. 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 소재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거 썼고 열선 시트도 요때 당시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도 조수석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때 엘리사만 이제 들어갔던 게 VDC 차체 제어 장치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때 당시.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접히는 거. 아. 투스칸이 안 접힙니다. 원래 이게 몇 네. 년식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01년식입니다. 2001년식. 진짜 오래된. 야. 네. 완전 초기. 초기형이요. 뭐니? 2001년부터 나왔으니까요. 초기형이 진짜 재밌긴 재밌어요. 뭐 부분 변경되면 이제 뭐가 빠지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부분 변경이라는 자체가 뭐 너무 주기가 길었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 주기가 짧잖아요. 부분 변경 주기. 근데 또 너무 또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꾸 빨리빨리 새 거의 느낌을 주려고 자꾸 얼굴을 바꾸고 계속 바꾸다 보니까 자꾸 빼뜨리려는 게 많죠 오히려. 네. 마케팅이죠. 이게 마케팅보다는 좀 또 저거 그거 기아 그거다. 그러네요. 저 진짜 오랜만에. 와 일기한 군용 차량을 보네요 이거. 저기 이제 모하비 베이스잖아요. 아 모하비 베이스예요? 네. 모하비 베이스. 와 오늘 희귀한 차량 같아. 저거 컴퓨터로만 봤는데 실물은 또 처음 본다. 네, 한국형 험비. 와 파워가 야 이거 물론 정지시에 출발한다면 더 어떻겠지만 파워가 엄청나네요 역시. 뭐 욕조 바디 그런 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엘란트로. 아 그거는 아니죠. 얘는 승용 바디죠. 그냥 승용 바디. 그냥 아반떼 XD 바디를 가지고 만든 차죠. 이걸요? 네. 아반떼 XD 그러면 아반떼 XD 예전에 얘기한 거 같기도 한데. 네. 둘이 플랫폼이 같아요. 야 이 아반떼 제가 말이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반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패밀리 세단. 네 맞아요. 토스카니는 스포츠카인데 야 DNA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이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과는 다르게 네. DNA 서로 안 맞는 걸 섞어 넣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아 3000부터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오히려. 네 그때부터 이제 배합이 좀 세지면서 네. 소리가 좀 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뭐 언덕이야 무난하게 잘 올라가죠. 가볍잖아요. 가볍고. 아 그쵸. 근데 뭐 이건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저기 말소리가 오히려 안 나올지 걱정이네요. 이 배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잘 들리니까 네, 오히려 마이크 앱. 네, 또 구독자분께서는 또 이거 배기 소리 많이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다 영상 보면 스포츠카면 다 배기 아니겠어요. 에이. 속도랑 배기인데 뭐라 말하겠어요. 아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뭐 올드카니까요. 지금 시트 이거는 순정인가요? 순정 이제 레카로 시트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완전 버킷 시트 같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가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그러실 것 같은데 생각 의외로 편해요. 자주 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 네. 이제 메리노나 그런 시트를 느껴봤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물론 요즘 시트에 비해서는 좀 덜할 수는 있는데 근데 버킷이 너무 강하다 이건. 여기가 그래서 코너 돌 때 이런 거 잘 잡아줄 것 같은데 이따 돌아보면은. 네. 저 이거 튜닝한 줄 알았어요 시트도. 아니에요. 제 예전에도 이건 순정이라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미키지한테 지금 이게 순정이라니. 요 시트를 가지고 많이 개조를 하셨죠 그때 당시에. 많이 뜯어가시고 투숙한지 시트를. 야, 이 시트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좋은 반면에 저같이 이제 패밀리카 위주로만 느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또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허리가 사실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더구나 아이가. 근데 어차피 전 등산도 갔다 왔으니까 그 등산 갔다 온 그 허리 아픈 것도 있는데 와야 이게 플랫폼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거 잘못하면 전류 스핀 일어나겠는데요 이게. 근데 생각 외로 제가 스포츠 타이어를 꽂아놨다 보니까 스핀은 안 나요. 스포츠 타이어 지금 꽂아놨나요? 네 스포츠 타이어 꽂아놨어요. 그 타이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어디였었더라? 금옥 껐었던 거? 맞아요 그때랑은 다릅니다. 그때는 순정 투스카니 저 2.7 엘리사 휠이 껴져 있었고요. 그건 이제 노말 버전. 노말 버전. 근데 지금 제가 요번에 바꾼 거는 희귀한. 네, 희귀한 이제 엘리사의 풀옵션 중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단조 휠. 잠깐 이것도 들리네요. 들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엘란만큼은 아닌데 엘란 이제 두두둥 그게 들리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게 아주 미세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엘란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보글보글하는 소리가 나요. 네, 그냥 보글보글 그냥 그런 느낌. 이 위는 정말 플라스틱 그런 소재 같고요. 네, 맞아요. 봐도 많이 만지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차는 뭐 많이 만지는 데. 생각하면 요즘 차들은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차들이. 그렇죠. 요즘 차량들도 그렇죠. 네, 요즘 스포츠 카든 그런데 제 위에로 믿기지 않는 게 여기도 마이크가 있네요. 이때 당시 차량에도. 그때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고아라폰 요때 시절에 요 잭을 양쪽으로 이렇게 자동차에 껴가지고 그때 이제 썰을 쓰셨죠. 여기 버튼을 여기 보시. 그 옛날 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걸로 해서 마이크로에서 나오는 건데 뭐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죠. 다 요즘은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인데. 그때 진짜 추억이네. 그쵸, 이제 추억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락기도 하고. 옛날에 아시죠? 네. 오락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요거 이 세 개 게이지 나오는 것 또 순정이에요. 이것도 다 순정. 순정이에요. 여기 진짜? 보이시는 건 오디오예요. 오디오만 뭐, 빼고. 영화 보면 분노의 질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젊음의 맛을 또 언제 느끼겠어요. 이제 못 느끼게 될 텐데. 투스카니가 참고로 제 옛날에는 드림카이기도 했었고. 네. 이제 서서히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있으니까. 저 잊혀서 가고 있죠. 부품이 좀 해외처럼 잘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엘리사는 막 아주 힘든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뭐 엘란만 해도 쉽게 이제 이쁘다고 해서 들고 왔다가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마스단 가지고 나서 아차 싶어서 바로 또 파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투스카니 엘리사 이것도 01년식. 네. 남은 차량들도 얼마 없겠네요. 그래도 아직 현존하는 차량들이 그래도 꽤 있긴 있어요. 꽤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투스카니 2.0 버전은 많이 돌아다니지만 2.7 버전은 많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해요. 예, 사실상 생각해보면 고급류도 태우고 그러니까 유지비도 무시 못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료비 그때 당시는 이제 2.7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또 비쌌잖아요 지금. 뭐. 비쌌죠. 많이 비쌌죠. 비쌌으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그랜저 XG랑 거의 비슷했으니까 한 대략 그럼 얼마 정도였죠? 그때 당시 기준이면은 거의 한 2천만 원 중후반대쯤 되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2천만 원 중후반대라 오히려 얘는 일단 출발할 때도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도 이게 묘한 그 매력 있어요. 묘한 매력이다 보단 그 매력이 너무 넘쳐난다. 이런 게. 2000 중반 정도 되네요. 한 2500 정도. 그때 당시 기준. 지금이라면은 그 돈으로 뭐 소나타를 살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는 또 비쌌잖아요. 그렇죠. 네.
마사 따지면 아반떼만 해도 거의 한 1200, 1300 이때잖아요. 거의 네. 그때가 그러니까 엄청 비쌌던 거죠. 옛날 차량들 가격이 이렇게 비쌌다면요 느끼지가 않죠. 근데 지금 막상 보면 아 싸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벌써 경차 캐스퍼만 해도 풀옵션으로 사시는 분들 보면 2000만 원 초반. 아, 그쵸.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 드디어 마침 코너에 돌아섰는데요. 옛날 차 가지고 사실 더 자신이 없거든요. 그 자세 저장치 모든 게 다 인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든 게 다 저희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좀 자신하셔도 되는 게 자체 저장치도 켜져 있고 지금 당시에. 근데 옛날 당시엔 그게 그렇잖아요. 네. 인식 그러니까 빨리 그 인식해주는 반응이 약간 출력을 죽이죠. 네. 그리고 또 스포츠 타이어 껴져 있어서 생각외로 많이 잘 버텨요. 아 더 좋은 점이 옛날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버킷이잖아요. 버킷이 아까 네. 제가 강하게 나와있다 했었잖아요. 네. 이게 다 잡아주네요. 네. BMW 못지않게 BMW 하면 또 버킷이 인상적이잖아요. 그쵸. 내는 걸 다 잡아줘요. 네. 지금 아 그리고 지금 놀라운 점 하나가 있다면요 RPM이 뭐 더 높아지면 이제 아르릉거리는 소리보다는 그잉 하면서 그 차들 있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출력이 더 나가려는 듯한. 네. 그게 들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와, 진짜. 매일매일 이 소리 들으면서 타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출력할 때도 그렇고.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듣기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빨리 이렇게 달리지는 않고요. 이제 좀 가끔 좀 여유 있는 도로이나 이럴 때만 이제 가끔씩 기분 내는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투스카니를 또 차 좋아하셨던 아저씨 분들이나 애들은 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아무래도 세대가 이제 너무 흘렀어요, 지금. 예. 네. 너무 흘러다 보니까. 진짜 6단 수동 변속기 자체가 있다는 게 요즘 웬만해서 다 뭐 자동 7단, 8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야, 6단이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지금 이렇게 고속을 밟는데도 품절음이 이때 당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는 안 들어오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제 아니 차는 괜찮은데 스티어링이 떨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있네요. 아 그거가 제가 한번 살짝 손보긴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 하체 부분이나 이런 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을 돌 때도 고속으로 돌 때도 역시 이 코너가 뭐 너무 세진 않지만 야 이거 버킷이 잘 잡아지니까 와인딩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와인딩 가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느낌인지 알겠네요. 근데 더 달리기가 무섭긴 하네요. 뭐 신차들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안전장치가 많이 써가지고 네. 물론 여기서 항상 보면 영상 제가 리미까지 밟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지금 핸들도 이게 떨리니까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나 차 수명이 닳을까봐 얘는 올드카잖아요. 아 근데도 불구하고 야 품절음이 이렇게 많이 안 들릴 정도면은 아니 투스카니에 무슨 외계인 고문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들리는 게 배기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배기 소리를 묻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안 들려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차피 좀 소리에 예민한 편도 아니지만 너무 신경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2700cc에 이것도 V형 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V6. 아. 원래 기통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승차감 위주도 있는데 이건 아예 완전 세팅 자체가 스포츠니까. 네. 너무나도 아 이걸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것도 엄청 좋네요. 오늘 기분이 이제 좀처럼 좀 듣기 어려운 차죠. 아. 그래서 좀 구독자님들도 이제 댓글에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의 그 요런 배기 소리. 근데 그거 네. 말고도 네. 저보다 이제 어린 애들도 투스카니 찾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게 네. 좀 저렴해서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투스카니의 이게 재미가 정말 있거든요. 있어요. 요때 당시에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 와서야 다시 리어가 멀티링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스포츠 세팅을 아반떼 스포츠부터 다시 돌아왔지만 그 전만 해도 요 투스카니가 이 조그만 차체 멀티링크예요. 리어가 이게요? 네. 그래서 접지력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다 막 토션빔 뭐 다 써서 원가 절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회도하다 보면 왜냐면은 어린 분들이 찾는 이유는 젠쿱 못지않게 재밌거든요 이게 사실상. 물론 젠쿱이 더 재밌긴 하겠죠. 재밌죠. 젠쿱이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이것도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런 배기 소리 들으면서 차가 가벼우니까 또 이게 재밌으니까 너무 가속감에 더 그렇고 의외로 투스카니가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저 희한하게도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그때 물론 이제 전 이제 초보 유튜버였었죠. 물론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튜브 2년차 되어가도 그렇지만 이게 의외로 진짜 잘 나올 줄 몰랐어. 그래서 아 좀 썸네일에 좀 신경 쓸 거리라는 후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탔었을 때 장비도 그때는 얼마 없었으니까 제가. 아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열정이 엄청 나셨죠. 요 장비 하나로. 그렇죠. 그렇게 네. 찍으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장비가 많으니까 더 좋게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실상 이제 이 달리는 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설명드릴 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저 마지막 위에 올라가는 코너만 하고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만약 2000년도 당시에 성인이었었다면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차를 샀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에 진짜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 차 가지고. 네. 배기 튜닝 같은 거. 그때 이제 튜닝 규제가 완전히 없던 시절이잖아요, 완전히. 그쵸,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한국에서 튜닝의 열정이 엄청 났던 시절. 네, 저 앞에 지나가는 저 렉서스 저것만 해도. 아, 그쵸. 네, IS만 해도 엄청나니까. 엄청나죠. 그때는 많이 이제 활발해서 투스카니라고 하면은 이제 튜닝품도 너무 많았고 투스카니를 또 양쪽으로 둘이 또 나눠서 2.0 베타 엔진 같은 경우는 터보 튜닝. 터보 튜닝. 2.7 엘리사는 슈퍼차저 튜닝. 슈퍼차저? 네. 슈퍼차저가 소리 더 잘 들리긴 하죠. 잘 들리죠. 그때는 이제 알파인 슈퍼차저를 해서 특유의 그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예, 그거 지금 느꼈었거든요. 윙 하는 예. 소리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슈퍼차저 특징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슈퍼차저. 그걸로 너무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냥 참고 있는 건데 비싸죠, 더군다나. 슈퍼차저는 좀 비싸요. 엔진에 손 봐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특유의 그 대비기랑 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알파인 슈퍼차저. 근데 요즘엔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 튜닝 차들 보면 투스카니도 엄청 신기했어요. 저 맞아요. 지금도 물론 튜닝한 차들 인스타에 올라오긴 한데 있어요. 네. 그런 요즘 차들에게 이제 그런 감성이라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튜닝을 해도 그냥 튜닝했구나 그냥 이런 네. 느낌. 뭐 근데 옛날 투스카니 그런 차들 튜닝하면 와 이게 진짜 튜닝이지. 그래서 일본 차들 보면 아시잖아요. 일본 튜닝 문화가 엄청 잘 돼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애들만 봐도 야 엄청나다 그런 느껴질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요즘 튜닝 차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차들 그 봤을 때 그 감성만 제가 그럴 뿐이에요. 괜히 차주님께서 이제 올드카 매니아 그런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저도 올드카를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자동차 시승기만 찍으니까 신차들 네. 주로 그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때 튜닝도 그때 튜닝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뭐 네. 요즘은 이제 올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옛날이랑 좀 다른 게 옛날은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을 그런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뭐 터보만 해도 되게 모자랐죠. 뭐 바로 이제 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쉬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좀 터보를 큰 걸 쓰신 분들은 두 박자까지 쉬면서 했는데 그 두 박자 쉬면서까지도 그 튜닝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마지막에 고RPM에 올라가면서 그때 그 옛날에 그 깡터보 확 몰아붙이는 그 감성 그것 때문에 많이 하셨죠. 투스카니 뭐 영상 옛날 영상 보면 유명하죠 되게 뭐 람보르니니하고도 같이 뭐 드래그 레이싱하고 네, 유명한 람보르기니. 영상들 많죠. 야, 그 람보르기니를 네. 비빌 정도면은 진짜 뭐 많았죠. 뭐 되게 재밌는 차량들이. 아 지금 구간 단속 들어선 지 이제 좀 됐는데 이럴 때 아주 좋죠. 얘는 다운시프트가 있어서 이렇게 소리 네. 들을 수 있다는 점. 요즘 차들은 뭐 그런 감성이 없지만 근데 반자율주행이 당연히 이때 당신 없었죠. 뭐 없죠. 네. 전 또 반자율주행 찾을 뻔했어요 사실상.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무서운데 근데 요새 구간 단속이 많아지면서 많이 저도 좀 그립더라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운만 하면은 속도는 줄더라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으니까. 네 그건 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은 뭐 패드시프트 하면서 근데 패드시프트도 어느 정도 줘야 하는데 얘는 완전 다운만 해도 이게 너무 잘 들리니까 이런 게 좋죠 사실상. 이게 올드카의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죠. 나 오늘 구독자님들 이 소리 많이 들으시겠습니다. 정말 지겹도 들을 거예요.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요때 당시에 나왔던 네. 그 델타 엔진의 그 엔진 회전수의 그 필링하고 나온 그 이 엔진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어울려서 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 엔진 소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 요즘 엔진 마침 잘해주셨는데 요즘 차량들 다 사운드로 대체되잖아요. 그쵸. 제가 시승했었던 M850i만 해도 밖에서도 들리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액티브 사운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차량. 맞아요. 약간 옆에서 좀 더 극적인 소리를 위해서 약간 사운드를 좀 넣죠. 마치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그냥 야 이렇게 해라 그냥 이러는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시켜서 하는 듯한 느낌. 그거 안 좋죠. 근데 얘는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독일 차량들도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좀 절정으로 재밌다라고 생각했었던 데가 그때 당시 나왔던 뭐 8기통짜리 자연흡기 292 M3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나왔던 8기통 그때 당시 R8 10기통 엔진에 2기통을 뺀 8기통짜리 RS5 이제 기통수가 점점 네. 아 맞습니다. 이거 안 얘기할 뻔했네. 안 그래도 마세라티 역시 이제 V8 트루페어 뭐 단종 낸다 하거든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V6 단종 그것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기통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예, 갈수록 가는 이제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봐요. 그래서 이런 소리 이제 많이 못 들을 것 같아요. 네. 마세라티만 해도 원래 V6 그 아시잖아요. 배경 엄청 좋은 거. 그거 못 들으면 엄청 아쉬운데. 그래서 좀 자동차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뭐 물론 출력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자연흡기 이 NA의 이런 감성템 하나 정도 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너무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네. 네. 하나 정도는 장난감이 있으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향수도 느끼면서. 와 진짜 야 너무 버킷이 잘 잡아줘요. 야, 너 진짜 올드카 맞냐 이러고 싶을 정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이렇게 타보자고 주행 투스카니 엘리사를 마치겠고요.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아무튼 주행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자 이렇게 투스카니 엘리사의 앞모습을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러고 보니 카메라 화질도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날씨도 오늘 좋아요. 아주 촬영하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딱 찍으려고 할 때 햇빛도 딱 가려주고 날씨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 앞모습을 보면요 그 티뷰론이 있죠. 네. 이게 티뷰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투스카니어도. 네. 일단은 뭐 외관에 앞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독자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이 차가 2001년식이지만 네. 지금 외관은 페이스리프트 1, 즉 첫 번째 부분 변경 모델에 있는 그 범퍼랑 이제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뒤에 부분이 개조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순정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일단 뭐 가까이 자세히 가서 보죠. 네. 이 그러고 보니 요즘 차량들은 이 그릴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요즘에는 터보 차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흡기나 이런 공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그 옛날만의 그 감성이 있네. 요즘은 렉서스 아시잖아요. 렉서스 네. 그릴 F 스포츠만 해도 엄청 화려한데 화려하죠. 이게 그때 당시 이제 그 단조로움의 스포츠형이 딱 그 철조망 느낌 아시잖아요. 완전.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딱 묻어나는 걸로 보이고요. 네. 헤드라이트는 이게 전에 HID 들어간다고 하셨었잖아요. 차량 높은 것들은 이제 HID가 들어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좀 저도 좀 신기한 게 이때 당시가 2001년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20년이 훨씬 지난 차인데도 보시면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안개등까지도 들어가요. 아 밑에 보니까. 네.
이때 당시에는 다 분명 이제 반사판 타입의 그 구형 방식의 요 지금 상향등은 이제 반사판 타입이지만 여기 들어간 게 정상인데 저는 안개등까지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에 이 차량을 봤을 때. 200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제 저기 있는 지금 말리부가 2012년형이거든요. 네. HID가 이때도 나왔다는 건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안 나죠. 더구나 그렇죠. 이게 뭐 날카롭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헤드라이트 형상을 보면은 요즘 차들은 보면 뭐 뾰족하고 그러잖아요. BMW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고. 근데 그때는 뭐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그런 차량들도 보면은 아시잖아요. 그 옛날. 그렇죠. 네, 그냥 네모나고 그때 당시 그래도 이게 날카롭다고 했었겠죠. 그 디자인만 봐도. 그렇죠. 좀 각졌다고 많이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별명이 좀 금붕어 눈 닮았다 그래서 금붕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말이 많았었죠. 스카이가 워낙 이제 사랑을 많이 받던 차량이다 보니까. 더구나 이게 지금 뭐 무광이 칠해진 것도 아니고 블랙이잖아요. 튜닝이 아니라 순정. 순정 그렇죠.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블랙 베젤로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또 블랙 베젤로 되어 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블랙 베젤로 되어 있거든요. 저기 카메라 잘 보이실 거예요. 예, 성능 좋으니까. 야, 근데 이때 당시에 스포츠카를 생각해보면 엘란도 물론 멋있었죠. 위로 올라오는 타입 그런 차도. 그렇죠. 네. 근데 야 이때 당시에 일본 차들 있잖아요. 뭐 스프라 그런 차량들 그런 느낌이 나 보였어요. 그렇죠. 이런 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제 이런 차량은 많이 볼 수 없죠. 요즘은 제가 전에도 엘란에서 얘기했지만 과하잖아요 너무. 근데 얘는 과하지도 않으니까 이때가 참 현대만의 이런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하는 거 중에서. 뭐 설명할 게 사실 많지만 너무 덥잖아요 또 저희. 날씨는 좋은데 더워요 지금.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 확실히 옆은 정말 작네요. 이게 작죠. 아까 젠쿱 얘기했었잖아요. 네. 젠쿱은 진짜 길어 보였어요. 긴데 이제 투스카니는 사이즈도 많이 이제 긴 편도 아니기 때문에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진짜 그래서 뭐 주행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차량이 딱 후륜이 나왔으면 정말 재밌는 차량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이즈 봐서는 근데 AMG GT 아시죠? 네네. 그거보다는 길어 보이네요, 얘가. 아. 네, 그거보단 길어 보이고 네.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보다도 길어 보이긴 하네요. 저도 정확한 재원은 모르지만은 이 정도 사이즈 뭐 나름 스포츠카 중에선 적당하다고 보고요. 네. 아.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너무 이쁘죠. 그 당시 요즘 차들은 아태온 시승기 보셨겠지만 네. 아태온 역시도 패스트백 형상을 뭐 잘 주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런 형상을 잘 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스카니를 처음 보면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영상이 나오겠지만 이제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스트백으로 요때 당시에 나왔던 그래서 디자인이 요때 당시 기술로 이렇게 이쁜 이제 측면 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저도 좀 신기해요. 되게 보면 되게 이뻐요 측면이.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포르쉐 911. 아 갑자기 911이 생각나네요. 엄청난 과찬이시네요. 911도 이렇잖아요 지금. 귀가 더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마치 911 생각났어 갑자기. 또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게 있죠. 바로 이거. 네. 뭐 소나타 YF 기억하시죠? 네. 걸윙 타입 그런 느낌인데 네. 얘도 뭔가 지금 펴져 있을 땐 걸윙 타입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주는 사이즈 미러죠. 근데 둥글진 않고 당연히 사각 모양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각진 게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보이네요. 단조로운 게 느껴져요, 얘는 사실. 네, 맞아요. 이게 뭐 사각지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 많이 좋지는 네. 않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랬었죠. 그래서 주행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 보면 힘들 것 같고 네. 피로감은 있고 타이어도 둘러봐야죠. 혹시 예전에도 브릿지스톤 타이어 쓰셨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요. 그때는 브릿지스톤 타이어는 아니었고요. 네. 사계절용을 썼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정말 힘들게 구한 휠입니다. 이거 단조 그때 당시 순정으로 요 휠이 나왔었고요. 단조 휠이고 아사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사사에 이제 단조 휠이 들어가고 경량이에요. 그래서 요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렵게 정말 구한 휠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서 지금 순정 색깔 그대로를 가지고 있고 장착한 김에 스포츠 타이어도 같이 껴놨어요. 아 제가 참고로 브릿지스톤 타이어 정말 좋아요. 아, 예. 제 차도 브릿지스톤 껴져 있거든요. 네네. 내구성도 좋아요 브릿지스톤. 내구성 좋아요. 포텐저 타이어 끼고 있네요. 네 R204. 네 포텐저가 스포츠 타이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M850i 시승 때도 물론 포텐저 타이어였지만 야 휠 디자인은 스포츠카 치고 때가 얼마나 아 이렇게 보니까 그 지금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 네. 그 휠 기억하시죠? 그 모양 비슷하면서도 근데 애는 완전 좀 무광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 맞아요. 게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5 스포크적인 그런 스포츠 휠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타공 디스크를 썼었다면 더 스포츠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브레이크 시스템은 지금 현재 순정이라 딱 그때 당시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까 제동 성능은 뭐 우월했었으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이건 뭐 페이크네요 사실상. 이 가니 씨는 뭐 요거 많이 유명하죠. 상어 진열이라고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감이라고 많이 했고. 근데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패션 감각이 이때 당시 이렇게 네. 줬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야, 믿기지 않는 게 지금 좀 뒤에서 보죠. 야, 투스카니도 차체가 꽤 낮네요, 정말로. 꽤 낮아요. 밑에 보면 닿는 사이가 어, 그때 엘란만큼은 아니지만 엘란은 거의 슈퍼카급이었었죠. 어, 엘란은 많이 낮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M850i 시승했을 때보다도 더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아무래도 스포츠카잖아요, 얘는 완전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공기 저항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달리면서 이제 등 뜨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낮게 느껴지고 야, 측면 바디가 차가 원래 길면 길수록 라인이 더 살아나는데 얘는 짧아도 그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문짝부터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라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 설명할 게 또 많지만 또 덥네요. 아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진짜 제가 어렸을 적에 오토스카이 전체 다 좋았는데 가장 많이 보는 쪽이 이제 뒤 주행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뒤를 많이 보시게 되죠. 이 뒤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아반떼 N만 해도 요즘은 이어진 테일램프를 쓰니까 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N은 이게 가까이 가서 보죠. 네.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이거 윙! 엘리사 전용 스포일러입니다. 이 스포일러 때문에 스포일러가 짧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N은 이렇게 들어 나와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옛날 차들 정말 스포일러 이거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2.0은 스포일러 높이가 좀 더 낮고요. 낮아요? 낮아요. 맞아요. 안전히 그럼 제가 희귀한 스포일러를 찍고 있네요 지금. 네, 이거 엘리사 이제 전용 스포일러고. 와, 보조 제동등도 여기가 있어요. 이 윙에 나오면 얼마나 더 멋있다는 얘기예요. 저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테일램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당시에 저희 테일램프가 물론 LED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네. 그래도 정말 이 모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거 하나 보고서도 많이 반했었어요 초등학생. 보통 투스카니 하면 지금 보시는 요 디자인 이제 FL1 요 디자인을 많이 좋아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후미 등이 요거 말고 전면은 FL1 후면은 FL2라고 해서 최종 FL2. 이제 후기형 테일램프를 개조를 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와 FL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와 근데 LED가 아니어도 진짜 화려해요 제가 봐도 이건.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2.7 엘리사라는 거 진짜 로고 보실 수 있고 이 머플러가 엄청 크긴 하네요. 요거는 이제 대포 머플러인데 요거는 이제 순정이 아니고요. 네. 이건 순정이 아니다. 그리고 뭐 그때 유명한 이제 일본 제품의 후츠보시 이제 머플러. 네. 머플러죠. 아, 원래 이거 보면은 딱 두 개가 보여요. 여기 아시죠? 여기 비어 있어요 하나가. 맞습니다. 원래 잘 보셨는데 원래 순정은 두 개입니다. 듀얼로 해서 네. 싱글로 해서 나오고요. 저도 그거 알아요. 네. 학생 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밸런스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감성적인 게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지금 현재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뭐 배기구가 크니까 마치 멋을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네. BMW 아시잖아요. M 차량 보면 멋을 같은 느낌 있고 네. 뒷라인도 아무래도 이 라인 때문에 루프 라인 네. 진짜 예술적이거든요. 더구나 블랙 색상. 아, 이 투스카니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뒷모습 보고서 정말 반했을까. 자 그럼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아 맞다, 트렁크를 열 때 안에서 열어야 돼요 이거는요? 두 가지로 열 수 있고요. 이제 뭐 옛날 방식의 키로 돌리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아 여기 이게 없구나. 네, 그래서 키로 열거나 아니면은 운전석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거나 두 가지 방식입니다. 아, 트렁크 한번 열어보죠. 네.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당연히 수동이에요. 우선 이렇게 찍어봐야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위로 올라오는 타입 있잖아요, 세단처럼. 그쵸, 그냥 일반 트렁크 타입으로 열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는 좀 그러니까 패스트백 차량들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열리는 방식.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 때문에 많이 이제 흔해진 방식인데 요때 따지만 해도 요런 패스트백으로 열리는 거는 정말 신기했죠. 예, 얼마 없었잖아요. 예. 이게 진짜 매력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런 트렁크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적재 공간이죠. 그렇죠. 적재 공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생각외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제 가방 지금 위로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아, 물론 여걸 뗄 수도 있죠. 사실. 네. 탈거 가능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이걸 탈거하면은 더 열 수 있는데, 아, 이 정도. 원래 스포츠카면은 좁은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어디 넘어가기도 네. 힘들고. 마트 장보기도 괜찮고. 뭐 네, 맞아요. 장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유유자적 한 2박 3일 어디 여행 갈 때도 날 공간이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이거 트랙 도시는 분들의 많이 보는 뭐라고 해서 이거를? 리어 이제 트렁크 쪽에 이제 바인데. 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뒤쪽을 이제 잡아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순정은 아니고 튜닝 제품이고요. 알루미늄 바. 아, 야, 보강 바 때문에 뭔가 가벼워 보이고, 그러니까 트랙 좀 도실 것 같은. 네. 튼튼해 보이네요. 아. 근데 확실히 잡아주는 게 있어서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트랙을 뭐 실제로 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제석기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가서 즐기는 것도 많지 않고, 거의 저는 이제 와인딩이나 이런 꼬불꼬불한 길 이런 데 이제 가볍게 잘 도는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 공간도 괜찮아가지고. 예, 더구나 트렁크 쪽에 스피커도 있어요. 이번에 이게 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사만의 특징이고요. 요 JBL 요 스피커가 이제 들어갑니다. 엘리사만. 그래서 요게 이제 트렁크에 보시면 요게 지금 우퍼를 찍고 계신 거고요. 원래 요즘 차량들 트렁크 쪽에 그 스피커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옛날 차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디어 하나는 그때 당시가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요 JBL 시스템 사운드도 되게 좋더라고요. 뭐 닫을 때도 아시겠지만 그냥 다. 아유, 근데 무겁네요, 꽤 이게. 꽤 미쳐요, 무게가. 야, 무게감이 너무 있었네. 자, 이렇게 트렁크도 달았겠다. 사실상 그냥 앞자리만 둘러보는 셈이죠. 뭐 뒷자리는 그렇죠, 앉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럼 빨리 넘어가보죠. 이 놀라운 점 하나 있다면, 아, 저 투스칸이 몰랐는데 프레임리스도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았어요. 초등학생 때 뭐 그런 걸 뭐가 신경 쓰겠어요. 그쵸. 어떻게 알고. 네네. 이 아까 제가 달릴 때 얘기했었잖아요.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원래 프레임리스도가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죠. 맞아요. 희한한 점이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진짜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설명하시려던 게 이거 고무. 맞아요. 요 고무가 되게 의아스러운 건데, 네.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하면은 요 창문이 조금 이제 살짝 내려가서 이제 고무 몰딩을 좀 이제 상태를 좀 보전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내려서 쓸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네. 요때 당시에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뭐 그랜저 XG도 물론 그렇지만은 요게 고무 몰딩이 요게 다 고정 타입이에요. 요것도 따로 내려가지가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 차량들 보면은 이런 고정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비가 뭐 물론 이게 창문 여기 내려가는 타입도 맞아. 예를 들어 뭐 영국 차량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새고 저희 거 엘란도 비가 새거든요. 근데 아 새요? 네. 새요. 근데 새는데 이거는 정말 특이하게도 새지가 않아요. 엘란도 프레임리스 도어. 프레임리스 도어죠. 근데 아무래도 그건 이제 좀 천으로 된 오픈카니까 신경 안 써. 그렇죠. 오픈카 다 프레임리스 도어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닫아도 그 닫아보세요, 직접. 보시면? 안 걸려요. 원래 이런 거면 다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걸리지가 않아요. 예. 이거 되게 신기해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닫으세요.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보셨잖아요. 자동으로 뭐 올라오고 그런 건데. 네,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트 한번 둘러보죠. 네. 무슨 투스칸이 외계인 고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갖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순정 시트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거 튜닝한 시트 같아 보여요. 낮아 보이고 서킷 도는 그런 시트 아시잖아요. 네. 무슨 레이싱 전용 시트 BMW보다 더해요 지금 애가.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보세요, 너무 낮아요. 지금 제가 완전 쪼그려 앉아서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사실 아프다고 했었어요. 이게 뭐 편안한 그런 나파 가죽은 아닌 거거든요. 그냥 인조 가죽이고. 그게 뭐라고 했었죠? 아까 독일의? 독일의 레카로. 레카로. 네. 레카로 시트가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엘리사의 특징인 게 여러 이제 레드 스카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아, 제네시스처럼. 네. 네. 제네시스도 검은색 이런 스티치 들어가잖아요. 스카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순정이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게 요게 에어백 있죠. 아, 그렇죠. 네, 튜닝 제품은 에어백 아, 없죠. 아, 이게 순정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이때 네. 당시가. 아까 버킷. 야, 이건 버킷이 너무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 조여주는 게 너무나도 강력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순정치고는 되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두드려보지 않을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등받이든 뭐든 다 딱딱하거든요. 근데 뒤에는
요즘 뭐 M4 컴페티션은 그나마 뒤 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뒤 못 앉을 것 같은데요. 아유, 앉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둘러 가방 중이야. 정도 얹는 느낌. 그냥 2인승 차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아, 진짜 이게 낫다 너무. 야, 이게 아무튼 잘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투스카니 2.7 엘리사 차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것도 한번 재촬영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물론 고프로 저희 나오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D카도 없었잖아요. 네. 이건 지금 스마트폰 장비도 없었고 갤럭시 S10이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화질도 좋고 목소리 음성도 좀 더 좋게끔 그 재촬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엘란처럼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네요. 또 재촬영을 또 이쁘게 이렇게 다시 재촬영 요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게 왜냐면은 신차 같은 경우는 제가 리메이크를 안 하는데 거의 이건 아무래도 타보자고라는 콘텐츠는 이제 차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네. 추억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마인드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소개해 주신 게 이런 게 이제 투스카니 엘리사라는 차는 정말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더구나 초등학생 때 드림카였었는데 그렇죠. 오늘 추석인데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는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투스카니 엘리사와 함께 했습니다. 아유, 너무 덥습니다. 영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